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좀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시간들 없어요. 근데 4차 산업에 요구하는 건 뭐죠? 공감 능력을. 모든 수업과 모든 것들을 뭘로 하죠 지금? 줌으로 하잖아. 어제 신학원도 우리 줌으로 했잖아. 줌으로 하는데 근데 4차 산업 시대는 무슨 능력을 원한다고? 공감 능력. 친구가 슬퍼하면 슬퍼하고 친구가 기뻐하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을 원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업은 뭘로 한다고? 줌으로 하잖아. 미디어로 만나요. 서울에 있는 서울에 종로에 건물들을 다 팔고 사람들이 건물들 다 판대. 왜 건물을 팔까? 이제 만나서 안 해. 뭘로 해요?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혹시 쿠팡 새벽 배송 받아본 사람? 우리 집은 쿠팡 새벽 배송 와요. 새벽 배송 쓰죠. 저도 새벽 배송 쓰거든요. 자, 내린다. 저는 페이스톡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통화 하는 사람 집에서 없어요? 나 내려. 온라인 쇼핑 해요. 저 손들어 봅니다. 온라인 쇼핑 다 하잖아. 자, 근데 공감 능력은 원하는데 만나지는 않고. 이 무슨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요. 따라합니다. 영적 준비. 따라합니다. 영적 준비. 시대 준비. 그거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영적 준비, 시대 준비해서 4차 산업 시대. 2030년에서 2080년에 우리 활동합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활동 안 하잖아. 지금 초등부 지금 몇 학년이고? 3학년인데 우리는 언제 활동한다고요? 2030년에서 2080년 활동한다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자, 이거 딱 핍니다. 딱 들고 물어봅니다. 제가 자 지금 딱 들고 자 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2022년 WRC 작시곡 공모전 제목 렘넌트 24. 작사자 누구죠? 유광수 목사. 우리 작년에 WRC 주제곡 뭐였죠? 아는 사람? 손 들고 해야지. 자, 손 들고 환희. 오케이. 자, 뭐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맘대로 말해.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오늘 반별로 한 번씩 부릅니다. 알겠죠?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반별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절 먼저 봅시다. 아직 이 곡은 안 나왔고 가사는 나왔어요. 1절 있습니다. 1절 딱 펜 들고 자 준비합니다. 준비 스탠바이 합니다. 딱 들고 1절 첫 번째 줄 남자만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여자 시작. 우리는 노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주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공모전이에요. 공모전. WRC 이 찬양에 대한 가사를 한번 적고 가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화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선물 줄 거예요. 이제 선물은 통일하겠습니다. 그 도서 상품권으로 다 줄 건데 자, 잘 봅니다. 알겠죠? 영접 무슨 터? 전쟁터.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상 정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포로 동그라미. 포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지금 알려주고 이번 주에 공모전 미션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포로. 그 다음에 시작. 속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줄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뭐죠? 노바디. 근데요, 누구만의 길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만 내 길이야.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내 길이야. 알겠죠? 성삼위 하나님만 내 길이지 돈이 내 길이 아닙니다. 알겠죠? 공부가 내 길이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노래가 경쟁력이라 하는데 다 놀면서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집에서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그거 하잖아. 어? 학원비 지난주 40만원 어느 집이야? 40만원 내고 학원비 안 낸다고. 어, 내려!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내 길이에요. 자, 엄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잖아.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성삼위 하나님만 내 길이에요, 엄마.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줄칩니다. 야,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받는 사람 한 명 알려줄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자, 시작. 우리는 문화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승리자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승리자로 가고 있습니다. 줄칩니다.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만 지금 얘기해주고 다음 주에 시상할 거예요. 문화상품권. 전사에 알려줄 겁니다. 문화상품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상품권 3만원 줄 거예요. 한 그 사람한테. 자, 그만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뭘로 가고 있다고? 전쟁터에? 전쟁터에? 오케이. 승리자. 시작. 우상에 빠진 자 살리러 갑니다. 살리러 동그라미.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죽이러 경쟁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하러 간다고?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가라. 맞죠? 시작. 포로한 자를 살리러 갑니다. 속국하는 왕을 살리러 갑니다. 아무도 도울 필요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아무도 도울 필요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줄칩니다.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말은 그냥 존중하면 돼. 엄마의 말은 존중하면 돼요.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갈 필요 없다 그랬죠. 존중하면 됩니다. 자, 성삼위 시작.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줄칩니다. 이거 지금 두 번 반복했어요. 누구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길이에요. 맞죠? 다리 다쳐도. 다리 왜 다쳤어요? 그래서 지었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길이야. 앉아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세요. 다리 아프니까. 자, 후렴 시작.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줄칩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 이야, 장난 아니네요. 가사가 너무 좋네요. 제대로 주시고 있나니. 헤헤이 참. 그 다음 시작.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을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 흑암을 이길 237 5천의 정복자, 렘넌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주역입니다. 렘넌트는 숨겨진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미래 살릴 선교사. 자, 여기 주칩니다. 숨겨진 동그라미 중요하죠. 막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숨겨져 있죠.
헤븐이 파워 동그라미, 헤븐이 탤런트 동그라미, 헤븐이 미션 동그라미, 미래 살리 선교사 줄치입니다. 자, 요거 가사를 이번 주에 한번 쓰고 계속 묵상합니다. 알겠죠? 우리 지난에는 랩런트는 치유 서밋의 지도자. 그거는 오늘 반별로 같이 한번 부르고, 알겠죠? 노래를 부르는 게, 따라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각인이에요. 알겠죠? 가사, 작년에 주셨던 그 가사는 진짜 엄청난 가사예요. 모든 메시지마다 다 나왔어. 근데 이번 가사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 주에 그림을 그리든지 만화를 그리든지 영상을 찍든지 해가지고 다음 주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PPT 보고 마칠 건데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자, 집중해서 볼 겁니다. 어제 신학원에서 했던 인물인데 전도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따라합니다.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좌의 능력 393. 자, 보좌의 능력 393인데 야, 안 되네요. 자, 보좌의 능력 393입니다. 따라합니다. 보좌의 능력 393. 무엇을 24시 하느냐에 따라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무서워요. 24시 돈만 24시 하니까 24시 돈에 대한 허감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거 24 되더라고요.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랩런트들 보여주고 싶은데 막 깡패도 만나. 그 마약 상인들 만나. 야,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상태. 따라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답니다. 지금 뭐 잘하면 못하고 된다 안 된다 아니라 지금 영적 상태가 쌓여서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보 바뀌었습니다. 주보 봅니다. 주보를 바뀌었는데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의 축복으로 그 땅 24 매일매일 갑절의 영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갑절의 영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뿐네. 자, 다시 보면은요, 주보 우리 랩런트를 하고 있는 서미타임이 계속 올라오죠. 따라합니다. 5분만 사무엘 몇 분? 5분만 보좌의 축복 누립니다. 알겠죠? 5분만 누려요. 하나만 알겠죠? 5분만 누리면 돼. 5분 누리는데 다 살려요. 5분 사여서 2, 3, 7 합니다. 자, 그 다음 주보 나와있죠. 옆에 보면 따라합니다. 서밋 정시예배 요거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이거 하고 갑니다. 알겠죠? 예배, 단을 쌓는 예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케줄이 있는데 여기다가 오늘 몇째 주죠, 권사님? 오늘 4주차죠. 그러면 4주차 여기다가 오늘 은혜 받은 단어 한 개 써놓습니다. 주보 있나? 하나. 주보에다가 4주차 여기다 써놓으라고. 알겠지? 주보에 써놓고 아침 시작. 393 축복 내가 누리고 나의 현장에 전달하기. 393 기도문 좋죠?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돼. 계속 자, 허리 펴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를 폐로 하지 말고 뭐라 하셨죠? 배에 딱 올려봅니다.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할 만큼 하라 그랬어. 이번에 집회에서. 따라합니다.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고 있죠. 자, 2번 낫 시작.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기. 기도로 바꿉니다. 기도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393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학교에 전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사님 예배하는 거 보러 오셨습니까? 시우야, 전도사님 오늘 무슨 옷 입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구경하러 왔나? 아, 이제 따라합니다. 실제. 그냥 있잖아요. 우리 줌 할 때 지우야, 줌 이거 틀어놓고 수업 해봤나 안 해봤나 지우? 해봤지? 줌 틀어놓고 그냥 수업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 뭐 혼자서 뭐 여기서 뭐 하고 여러분들 그냥 앉아가 메시지 듣고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실제. 지금 앉아 있는데도
앉아 있는데도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 예은아.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 드릴 때. 실제로 내게 임해요. 뭐가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내가 학교 갈 때도, 내가 잘 때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실제. 실제입니다. 액철. 실제 지금. 전도사님 혼자서 메시지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시간이 예배하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지유한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민지야, 소은아, 라면을 줄 건데 라면을 주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 한 말씀. 그게 내 이번 주 붙잡고 가야 될 말씀. 한 가지. 아, 이게 다 틀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오력 기도문 기도합니다. 있잖아요. 오늘 전도사님 소개해 줄 인물도 에스더. 그 인물도 세리야,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 진짜. 한 시대를 살리는 그 사람, 한 시대의 과학자였던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 따라합니다. 만남의 축복. 시우야,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니까. 지금 따라합니다. 만남의 축복. 전사님 얘기했는 이 아저씨 만남의 저주가 임한 거야. 하필이면은 마약 만드는 사람하고 만났다니까. 그래가 막 버스 하나 구입해가지고 막 사막에 가가 마약을 만드는데. 만남의 축복.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바뀌어요. 자, 뒤로 갑니다. 지금 빨리 하고 있죠. 138이죠. 138. 따라합니다. 138. 자, 노래 알죠? 찬양 1. 시작.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표천아.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더 필요한 게 없죠? 따라합니다. 138.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선모야, 그거면 충분해. 알았지? 그거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따라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직장도 내 가정도 오직 복음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전우사님 증인입니다. 알겠죠? 증인이에요. 망할 것 같았던, 망했다라는 이 단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 망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사님 입장에서 이 망했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망할 것 같았어요. 제가 망할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이 망한 게 망한 게 아니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요거를 주시려고. 전도사님한테 뭘 주려고? 하나님이 니하고 함께 하고 있어. 이번에 전도사님 코로나 일주일 동안 뭘 느끼게 하셨냐? 따라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때 뭐라 하셨냐? 기도 수첩에서 다윗이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순례자의 기도를 했다. 요 메시지를 전도사님한테 주셨어요.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맞아. 민정아, 너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돼. 요 음성을 하나님 딱 들려주시더라고. 알겠죠? 자, 138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 요거 읽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요. 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 알면은 끝납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죠?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단단의 말씀 이뤄줘요. 어느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죽이고 불신앙하는 길 선택했나요? 아니면 살리고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 선택했나요? 어떤 길 선택하셨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복음 붙잡으니까 복음 선택하니까 바로 살더라고. 진짜 내 것과 상관없이 복음 붙잡으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삽니다.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 강단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지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삼 저주 무너져요.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세요.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 찬양 알죠? 시작. 성부님은 나를 만드셨죠.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비록 그 다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야 됐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알겠죠? 메시지 다 받았죠? 그래서 오력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 뭐죠? 3초월 시작.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삼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 업을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회자 누굴 두고 기도해요? 목사님 누굴 두고 기도해요? 중직자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뭐뭐식? 보동식 보? 보! 자 크게 합니다. 보! 따라합니다. 나는 목사님과 교회의 보호자다. 야 너무 멋있죠?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 더 먼저 합니다. 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시는 길에 청문 천사 동원 상구 삼축복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알겠죠? 목사님의 뭐? 우리는 목사님의 보호자. 그 다음에 동 목사님의 동력자예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냥 뭐 초등부 교사 그거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하시는 237 거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교사라니까요. 그냥 뭐 교사 아니라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교회 이 전도사를 지금 내가 해도 되나 할 만큼 하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식주인 알겠죠? 나는 목사님 움직이시는데 돈 내가 다 되겠다 손 들어봅니다. 멋있어요. 또 나는 목사님 움직이실 때 내가 돈 벌어서 돈 다 되겠다 하는 랩런트 있어요? 손을 세게 들어! 부끄러워하지 마. 알겠죠? 목사님 움직이실 때 돈 다 되세요. 알았죠? 그게 성교하는 거야. 알았죠? 진짜 멋있는 거 보동식. 자 그 다음에 랩런트 부교역자는 따라합니다. 나는 소나 따라합니다. 나는 이렇게 보여도 나는 미래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 상관없습니다. 뭐 상인동 살고 뭐 성현동 살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사무엘 따라해라. 나는 하나님의 미래다. 여러분들 미래입니다. 미래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렘넌트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미래니까 보좌의 축복을 인 내가 누리고 아웃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집중해서 봅니다. 어제 초등신학원에서 했던 인물이에요.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우사님이 그 사람을 어제 연구하면서 꼭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 알았죠? 지금 다 손 내리 다 내려놓고 나 요것만 딱 집중합니다. 물어보면 퀴즈 냅니다. 자 요거 넘어가고 자 딱 집중합니다. 요거 딱 하고 마칠 겁니다. 오늘 좀 빨리 했죠 제가. 자 따라합니다. 해븐님 집중해야 돼. 알겠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해븐입니다. 해븐님 따라합니다. 해븐님 파워 해븐님 탤런트 해븐님 미션 요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숨겨 놓았어요. 다 있어 다. 하람이한테도 효찬이한테도 있고 다 있어. 집중해. 다 있어요 다. 근데 짓밟고 있다 그래. 짓밟고 뭘로 비교하고 환경에 또 엄마 잔소리 오만 거 다 나오죠. 근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따라합니다. 뜨론 보좌의 것을 하나님 주죠. 보좌의 것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지유 반에서 만약에 지유 1등이에요 1등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나? 이번 대통령 누구죠? 이름 뭐지? 윤석열 만나러 갈 수 있나? 어? 얘기해봅니다. 환희? 얘기해봅니다. 공부 1등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만나러 갈 수 있어? 못 가지? 못 가요.
공부 1등 해가지고 못 갑니다. 따라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신기한 거 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있잖아요. 땅의 것 살리려고 땅의 것 가지고 해도 땅의 걸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살려요. 야,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살려요. 그럼 위에서 주셔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뜨론. 따라합니다. 뜨론. 보호자의 축복이죠. 잘 봅니다. 오늘 이 영상 중요해요. 자, 뜨론스 파워. 뜨론스 파워. 보호자의 힘. 따라합니다. 뜨론스 탤런트. 보호자에 주신 달란트 있다니까요. 뭐 단순히 미술하면 뭐 돈 못 벌고 단순히 음악하면 돈 못 벌어 그런 말이 아니고 따라해 보호자의 축복.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셨죠. 따라해 보호자의 축복. 자 1분다 김성훈 여 1분다 보호자의 축복 시작. 2분단 보호자의 축복. 3분단 보호자의 축복. 4분단 보호자의 축복. 다 같이 보좌의 축복. 위의 걸로. 위의 걸로 해야 됩니다. 공부도 위의 걸로 해야 되지. 계속 잔소리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하면 나중에 나 공부 안 하겠다고 나옵니다. 반응합니다. 따라합니다. 트랜스미션. 이거 왜 하는데? 이거 왜 받아야 돼요? 계속 이거 얘기하고 메시지도 이거 왜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2, 3, 7. 2, 3, 7, 5천 살리려면 위에 거 받아야 돼요. 근데 2, 3, 7, 5천 안 하고 아 전산에 저는 2, 3, 7, 5천 안 하고 저는 그냥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냥 차 한 대 있고 집 한 대 있고 그래 살면 돼요. 할 사람들은 이거 안 받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요거 주시려고 따라합니다. 2, 3, 7과 5천 정도 요거 하려고 지금 불렀어요. 어 나는 안 해요. 상관없어요. 지금 하려고 불렀다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자 오늘 요거 집중해서 보는데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권세. 따라합니다. Authority. Authority. 위에서 주시는 권세. 뭐라고? 2분단 뭐라고? 위에서 주신 힘. Authority. 자 2분단 시작. Authority. 오케이 잘했어요. 자신감 있게 그냥 하면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약간의 과학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설픈 과학이 신앙을 해치고 부족한 과학이 진리를 그르친다. 하지만 더 많은 과학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중세시대 최고의 철학자. 잘 봅니다.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최고의 철학자였는데 그 철학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더 많은 과학은 학문은 뭘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부인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더 할수록 연구를 하면 더 할수록 누구께로 돌아온다고요? 진정한 하나님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알아요? Knowledge is power.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람입니다. 근데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적을 필요 없어. 이거 봐봐. 왕따 당해본 적 있어요? 혹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따돌림 당해본 적이 있어요. 막 친구들이 막 놀렸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또 중학교 때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을 때 친구도 못 사귀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 영어를 잘 못해서. 그만큼 왕따 당한다는 게 이게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왕따. 근데요. 이 전도사님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도 왕따였어요. 어릴 때 왕따였다니까. 친구들이 놀리고 얼굴도 못생기고 친구도 없고 머리숱도 적었고 집도 가난했고 돈이 가난했단 말은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교 갈 때 만약에 이상한 옷 입고 간다 하면 놀리나 안 놀리나.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상한 옷 입고 학교 간다 하면 놀리나 안 놀리나. 쉬우 얘기해봅니다. 놀리잖아 맞지? 놀린다니까. 이상한 신발 신고 왔어. 그럼 놀리나 안 놀리나? 놀린다니까. 근데요, 이거 아나요? 사과 이게 떨어지는. 이 누굴까요?
유탄이에요. 아이작 유탄인데 사과가 왜 수직으로 떨어질까? 사과가 왜 똑바로 이렇게 떨어질까? 했는데 그것보다 더 질문을 했어. 사과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별은 안 떨어질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고를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잘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전문학자고 수학자인데, 자 봅시다. 오늘 이 얘기 봅시다. 출생지 읽어보자. 시작. 어디서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태어났어.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출생 언제 했다고요? 1642년 12월 12월 25일 누구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때 이 사람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망은 언제 했다고요? 1727년 3월 20일 날 죽었습니다. 근데 책에 칠삭둥이라 그래요. 칠삭둥. 칠삭둥이 뭔지 알아요? 칠삭둥이가 뭐냐면은 보통은 엄마 배에서 몇 달 있죠? 열 달을 채워야 되는데 몇 달 만에 나오냐면 일곱 달 만에 나옵니다. 미숙아로 나와요. 엄청 쪼매네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아기가 양말에 들어갈 만큼 작았대요. 이게 찾아보니까 양말에 들어갈 만큼 작은 아이가 나온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뒤바꾼 왕따, 이렇게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왕따여서 친구도 없었어. 외로웠던 친구죠. 근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만환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자, 요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연구하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과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상구삼의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 한 명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초록색 글자 시작.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단순히 과학을 연구하고 내 학문을 연구했고 아이고 나 공부 잘해서 앞으로 난 성공할 거야, 내 이름을 낼 거야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뉴턴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뉴턴이죠. 자, 태양과 행성들이 뭐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뭐라냐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든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디에든 계신다.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걸 느끼게 되죠. 이것도 뉴턴의 고백입니다. 근데 뉴턴이요, 태어나기 3개월 전에 누가 죽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뉴턴이 7달 만에 태어나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3개월 있다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농사하는 아저씨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새 아빠죠. 새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나는 나중에 우리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나는 나중에 우리 집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새아빠하고 그 새아빠의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이 유턴이 어머니가 다행히도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 공부를 해야지 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만남의 축복. 누굴 만나냐면 명문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스토크스 교장을 만나요. 스토크스. 따라합니다. 스토크스 교장. 얘는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평범했어. 그냥 보통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뉴턴이, 지어 잘 들어봐라. 뉴턴이 스토크스 교장을 만났는데 이 교장이 얘를 보고 아, 얘는 앞으로 공부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뉴턴의 엄마 아빠가 뉴턴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불태우고 싶어 딱 하잖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지원아, 안 좋아했어. 엄마 아빠는 뉴턴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만 다녀서 글만 알면 돼 했단 말이야 진이야. 근데 그 스토커스 교장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시킵니다. 얘는 앞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캠브리지를 보내야 된다고. 캠브리지 대학 알죠? 캠브리지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이 교장이 막 엄마 아빠를 막 설득시킨 거야. 꼭 이 학교를 보내야 돼. 꼭 캠브리지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근데 그 집에 돈이 있나 없나? 돈 없어. 엄마의 꿈은 뭐였냐? 엄마의 꿈은 뉴턴이 그냥 농사일, 아버지 농사일을 돕는 게 엄마의 꿈이었어. 엄마의 원하는 탤런트는 뉴턴이 그냥 농사일 해가지고 아버지 일 도와가지고 돈 버는 게 엄마의 탤런트였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는 다른 거였죠. 그래서 그 스토커스 교장 덕분에 얘가 어느 학교를 가냐? 따라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갑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 뭐도 공부했냐? 신학도 공부했어. 하나님 말씀, 성경, 기도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는 만큼보다 더 하나님을 공부했어. 하나님에 대해 더 알려고 했어. 근데 이 유턴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1665년에 흑사병이 생깁니다. 패스트라 하죠. 흑사병. 뭐 쥐, 검은 쥐에다가 뭐 병균이 옮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데 6명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같은 상황이야. 지금 코로나보다 더하지. 6명 중에 한 명꼴로 죽어나갔으니까 중세 시대 때. 근데 문제는 이때 학교가 휴학을 해요. 휴교를 해요. 학교를 안 해. 다 지방으로 다 돌아가세요. 다 돌아가세요 하거든. 주아야. 돌아가세요 하는데 승아야. 이때 이 사람이 뉴턴이 돌아가가지고 집에다가 고향에서 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면지 있지? 이면지 알아요? 연습장 같은 거를 막 쌓아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2년 동안 자기 혼자 방에 틀에 박혀져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 또 하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때에 중요한 그 유턴의 법칙들이 나와요. 그 코로나 그 기간 우리는 코로나 하면 망했다고 생각하잖아. 전도사님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공부도 안 되고 지금 학원도 안 가고. 근데 이 유턴은 우리와 같이 코로나 걸렸던 이 시기에 인생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때 모든 책과 만류 인력의 법칙에 관한 책들도 이때 다 만들어.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전사님이 따라합니다. 코로나는 영적 준비의 기회다. 알겠죠? 기회입니다, 지금. 지금 2, 3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출간을 해요. 그건 나중에. 이거를 숨겨놓다가 나중에 이 책을 밝혀냅니다. 나중에. 그게 만류 인력의 법칙에 관한 책이 프린피키아라는 책을 출발하는데 이때 뭐라 하냐면은 사람들이 뉴턴 너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라 하냐면은 그냥 이게 모래 속에 있는 조약돌 하나 발견한 것밖에 안 돼. 엄청난 법칙들을 얘기했는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 나 자신은 진리의 큰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대로 아득한 놓여있는 바닷가에서 뛰어놀면서 죽던 둥그스름한 조약돌을 찾았거나 보통 것보다 예쁜 조개를 주운 소년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자기는 손을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턴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작. 세계의 어떤 역사보다도 성경 속에 확실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이작 유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랩노트를 기억합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그거 다 있어요. 뉴턴은 얘들아
뉴턴은 얘기했죠. 엄청 몸도 허약했어요. 이 사람 결혼도 안 했어. 결혼도 안 하고 연구에만 완전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밥도 먹을 시간이 언젠지도 모르고 연구만 했던 사람인데 보세요. 환경이요. 너무 어려웠잖아.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그래서 누구 밑에서 자랐다고? 새아빠 밑에서 자랐다니까. 그리고 그 새 형제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면은 천재성을 발견할 수 없는 환경이야. 엄마도 야 네가 무슨 캠브리지 가노? 장난합니까 교장선생님? 캠브리지 안 돼요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교장선생님이 설득해서 캠브리지 가게 돼. 캠브리지 가서도 일하면서 공부했어. 일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가난했었어요. 근데요 뭐죠? 패스트 흑사병이 돌면서 그 인연이 뭐가 됐다고요? 인생의 기회가 돼요. 랩런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뉴턴의 얘기는 그냥 뭐 뉴턴 아이작 뉴턴 뭐 사과 떨어졌다 사과 떨어졌다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지금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다.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393의 그 언약 가지고 헤븐니 탤런트 보좌의 탤런트를 발견한 축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헤븐니 탤런트와 힘과 미션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 준비로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위의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7 시대를 살리는 237의 준비가 시작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공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오늘 영적 준비로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작 뉴턴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는 특별히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방송 선교헌금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237을 살리는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